집합 x는 1, 2, 3, 4에 대하여 xx, x로 1대1 대응인 함수 f가 담족을 만족시킨다. 자, 모든 x에 대하여 자, 이게 성립한다는 말은 f랑 역함수랑 같다는 소리, 그죠? 즉, 뭐 이런 건 이거지. f에 f1을 대입하면 1 그대로 티나고, 그대로 티난다는 소리죠. 나 조건을 보게 되면은 집합 x의 어떤 원수입니다. x에 대하여 fx는 2x다. 아, 이게 하나는 있어야 되죠. 저 이런 거지. 1을 대입하게 되면은 2가 되는 거 또는 2를 넣었을 때 4가 되는 거, 이게 존재를 해야 됩니다. 그 뜻입니다. 지금 이게 나가. 자, 기억을 먼저 봅시다. f3은 역함수 자 같잖아요. 그죠? 3을 넣으면 3. 똑같은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리키는 값이 똑같다 됐잖아요. 그렇죠? 또 다른 말로 하면 이건 f3은 t 나오는 경우를 말하고, 또한 역함수 관계가 똑같다. 역함수에서 함수를 넣었을 때 3을 넣을 때 같은 값을 가리킨다. 자, 기억 맞습니다. 니은을 보게 되면 f1이 3이다. 그러면 1, 2, 3, 4 이렇게 됐을 때 1, 2, 3, 4 이렇게 됐을 때 F1이 3을 가리키면은 자 이거는 예를 들거지 F1이 3이면은 F의 역함수 1도 3이란 말이고 자 이것은 F3은 1이란 소리죠. 그죠? 3은 1이란 소리입니다. 아 그리고 하나가 이런 게 있어야 된다 했잖아요. 이런 꼴이 나 조건을 보게 되면 그럼 1은 3을 가리키고 2는 4가 반드시 되지. 그죠? 그래서 니은에서는 F2는 4가 반드시 돼야 됩니다. 이게 돼야 되고 하나가 있어야 되니까 F2가 4면은 F의 역함수 2는 4가 또 성립되겠죠. 그럼 F4는 2겠네. 4는 2를 가리켜야 되는 거지. 어쨌든 F2는 4이다. 니은 맞습니다. 자, 가능한 함수 이렇게 했는데 좀 나눴어야 되겠죠. 이것을 하려면은 즉 F1은 2 하나 있어주고 F2는 4가 아닌겨 첫 번째 자 요런 거 있을 수 있죠 자 요거 봅시다 이 경우는 1 2 3 4 1 2 3 4 이렇게 됐을 때 F1이 2가 2를 가리켜 F1이 2를 가리키면 F2는 1을 가리키겠죠 자그 원리에서 다시 한번 적어드리면 이건 이렇게 되지 F1이 2를 가리키면은 어차피 F의 역함수 1도 2를 가리켜야 돼. 자, 이거는 F2는 1이 됐다. 1이 됐잖아. 됐습니까? 자, 그럼 1이 됐을 때 F3이 자, 이거 두 가지가 있네. 이건 F3이 3을 가리켜. F3이 3을 가리키면 F의 역함수 3도 3을 가리키나 똑같은지 왔다 갈 거야. 물론 이것도 이렇게 가리 이렇게 되거나. 자, 요렇게 한계가 있고 그다음에 1, 2, 3, 4. 1, 2, 3, 4인데 F1이 2를 가리키고 2가 1을 가리켰을 때 F3이 4를 가리킬 수 있잖아. F3이 4를 가리키면 F4는 3을 가리켜야 되겠어. 요렇게. 이 경우가 이렇게 해서 두 개가 발생하죠. 자, 두 번째. F1은 2를 가리키지 않고 F2가 4를 가리킨대. 1, 2, 3, 4. 1, 2, 3, 4. 자, F2가 4를 가리켜. 그러면 4는 2를 가리키잖아. 그죠? 그럼 이것도 두 개가 발생하겠죠. 1이 1을 가리키고 3이 3을 가리키는 거 하고 그 다음에 1이 3을 가리키고 3이 1을 가리키는 거. 그렇죠? 그럼 이것도 두 가지가 발생합니다. 세 번째, F1은 1이 2를 가리키고 F2도 4를 되는 거야. 자, 이 경우는 1, 2, 3, 4.
1, 2, 3, 4 됐을 때 F1이 2를 가리키면 2는 1을 가리키게 돼 있어. 근데 F2를 4를 또 가리킬 수가 없죠, 이거? 이거는 안 되죠, 이렇게. 그래서 승립 안 되죠. 모두 4개가 되죠. 맞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 5번입니다.